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임 승관입니다. 먼저 그간 주 3회 진행되었던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매주 수요일에 1회씩만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5월 6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5월 6일 0시 기준 전국의 확진자 수는 총 1,806명이며 이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과 동일한 총 681명으로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49.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126명, 부천시 75명, 용인시 65명 순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성남시가 13.1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 군포시 11.3명, 포천시 11.2명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528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137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오늘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추가 발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한 명이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IT 회사 직원으로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직장에는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본역학조사에 따르면 확진자는 고열 증상으로 지난 5월 3일과 5일에 수원시 장안구 소재 이비인후과 의원에 2회 방문하였으며 5일 기흥구 선별진료소에서 선별검사 후 오늘 오전 최종 양성 확진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심층 역학조사 중으로 접촉자인 동거인 한 명에 대해 자가격리 후 검체 검사를 실시 중이며 추가 접촉자를 파악 중입니다. 해외 입국자 확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이후 발생한 도내 확진자 180명 중 40%에 해당하는 72명이 해외 입국자이며 이중 유럽과 미국발 확진자가 82%인 59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 해외 입국자는 총 33,316명으로 이중 69%인 23,019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22,747명이 음성 판정을, 7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200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머지 1,297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5월 6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공공의료기관 5곳 및 도내 민간종합병원 8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에 539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17.8%인 96병상입니다.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지역사회 감염 확산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시행되었던 물리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그동안 시행되었던 물리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시행됩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 사회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장기적 지속적인 방역 체계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방역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경기도의 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먼저 PC방과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정부 방침에 따라 추가 연장하지 않되 확진 사례가 나올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종교시설들 역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점에 비춰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신천지 시설 폐쇄 및 집회 제한은 바로 해제하지 않고 타 시도의 상황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포츠 대회의 경우 개최 전에 선수, 감독, 코치, 진행요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 무관중 시합 형태로 경기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경기도의 여건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도민 안전을 위한 생활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이 되었지만 경계의 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감염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재개하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몸이 아프면 3회에서 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와 기침할 땐 옷소매 가리기, 매일 두 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등 방역 수칙을 꾸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